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여자 아이들의 세 번째 미니 앨범, I Trust 앨범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이게 트루 버전이고 이게 라이 버전입니다. 먼저 트루 버전부터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면을 보시면 이렇게 날개 모양이 보이고 I Trust라고 나오고요. 반만 보여지죠? 그리고 이쪽에는 트랙리스트가 나오고요. 아, 요게 보니까 이렇게가 맞는 모양이네요. 양쪽 날개가 붙여지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 위아래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비닐 포장지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슬립으로 한번 감싸져 있는데, 슬립은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빼니까 이 안에 멤버들의 사진이 나오네요. 요거는 포토북인가 보죠? 네, 멤버 사진이 나오고요. 두 번째 멤버 사진이 나오네요. 특이한 게 여기 안에 글자가 한 개도 없어요. 세 번째 멤버고요. 네 번째. 네, 다섯 번째. 멤버가 6명이니까 여섯 번째가 끝이겠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그룹 사진이 나옵니다. 이렇게 3명씩 유닛 사진도 나오고요. 뒤에는 특이한 사진이 있네요. 액세서리 사진인가요? 여기에 가사집도 있고요. 네, 이렇게 다 확인해 봤습니다. 네, 부클렛 다 확인해 봤고요. 네, 요거는 브러쇼라고 하는 것인가 보네요. 이렇게 옆으로 넘길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멤버의 사진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흑백입니다, 흑백. 한 멤버의 사진이 전부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누구죠? 여기 이름이 써있네요. 슈화라고 되어 있네요. 슈화. 슈화의 브로셔를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뭐 굿즈가 들어있는 봉투 같은데, CD도 들어있네요. CD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네요. CD에 멤버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거는 미니 포스터입니다. 미니 포스터. 자, 누굴까요? 누구의 미니 포스터인가 볼까요? 자, 짠. 네, 여기 보면 수진이라고 나와 있네요. 수진. 자, 보이시죠? 수진의 미니 포스터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토카드가 뭐 여러 장이 있는 것 같아요. 3장이나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볼게요. 네, 포토카드가 있는데 일반적인 포토카드보다 사이즈가 조금 큽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슈화라고 되어 있고요. I Trust 슈화의 포토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투명 포토카드인데 우기에 투명 포토카드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초도 한정으로 들어있는 렌티큘러 포토카드라고 하는 건데, 이거 되게
변화가 심한데요? 되게 잘 확실하게 블랙과 흰색의 컨셉이 확 드러나 보입니다. 오우,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렇게 오마이갓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렌티큘러 포토카드까지 다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라이 버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라이 버전이 있고요. 자, 비닐 케이스를 역시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리브를 벗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도 역시 멤버의 사진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멤버의 사진이 이렇게 들어있고, 요거는 하얀색 엔젤 컨셉인 것 같아요. 아까는 다크 데빌 컨셉, 이거는 엔젤 컨셉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라이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가짜라는 소리인가요? 네, 그러면은 먼저 부클렛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은 완전히 컨셉이 다르죠. 아까는 되게 다들 검은 컨셉으로 나와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하얀색 컨셉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청순해 보이기도 하고 이쁘네요. 아, 이거 이 친구는 예능 프로에서 많이 봤던 우기라는 친구인가 보네요. 이거는 슈아? 다시 멤버 사진 나오고 그룹 사진 나오고 유닛 사진과 그룹 사진이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랙 리스트가 나오고요. 가사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 버전의 부클렛 다 확인해 봤고요. 이 브러쉬는 누구에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는 미연의 브러쉬가 나왔네요. 미연. 네, 이렇게 미연의 러시아 다 확인해 봤고요. 자, 요거는 CD부터 한번 볼까요? 네, CD는 이렇게 생겼네요. 멤버의 그룹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자, 미니 포스터는 누구께 들어 있는지 볼까요? 자, 짠. 네, 우기의 미니 포스터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요거는 포토카드인데, 자, 미연의 포토카드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투명 포토카드는 수진의 포토카드가 나왔습니다. 투명 포토카드. 이 라이 버전의 렌티큘러 포토카드는 이렇게 생겼네요. 변화가 굉장히 심하죠. 좋습니다. 뒷면은 역시 오마이갓이라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라이 버전까지 다 확인해 봤고요. 그럼 포스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터를 한 장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한 명씩 포스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이게 첫 번째 포스터고요. 네, 이게 두 번째 멤버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멤버의 포스터고요. 네, 이번엔 네 번째 멤버의 포스터입니다. 네, 이번엔 다섯 번째 멤버 포스터고요. 네, 마지막 멤버의 포스터까지 다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앨범 개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